네. 여기는 굉장히 반지하지만 넓은 반지하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방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길이는 자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 5천으로 나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대출 가능하고 버팀목도 가능하고 4대 보험 안 되는 분들, 소득 적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7천까지 나오는 이율 2.6%에서 3% 초반대 고대출도 가능합니다. 방은 비어 있으니까 이사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지상층이 이 정도 크기였으면 1억 2천이어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반지하고 반지하 중에서도 많이 넓은데 임대인 분이 예전 시세로 똑같이 내놓으신다 그래가지고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지상층은 전쟁이에요. 지상층은 1억, 1억 2천, 1억 4천 이래도 방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방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도 반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이 넓어서 좋아요. 뭐 연식은 뭐 보통 그냥 깔끔한 편이고요. 신축급은 아니고.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